오늘의 2분 느바 소식 고고! 브루클린 구단은 카이리 어빙을 방출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션 막스 단장은 어빙이 아직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했네요. 그리고 나이키가 공식적으로 어빙과 손절했습니다. 어빙의 시그니처 농구화인 카이리 에잇은 출시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케빈 듀란트는 어빙의 현재 사태에 대해 불행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싫다고 말했으며 구단이 잘 해결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워즈에 따르면 듀란트는 구단 측에 다시 트레이드 요청을 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네요. 벤 시몬스는 무릎에 대한 MRI 촬영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릎이 부어있는 상태라고 하는군요. 크리스 멀리는 현재 NBA에서 두 명의 선수가 최고이며 그들은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스테픈 커리라고 언급했습니다. 당 리버스 감독은 제임스 하든의 부상이 처음 생각한 것보단 심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빌리 도노반 감독은 론조 볼이 무릎 수술 이후 아주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복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안드레 드러먼드에 대해선 아직 머리 위로 팔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상태이며 복귀하는 데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릭 칼라일 감독은 타일러 히로가 올스타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격에 있어 모든 부분을 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네요. 가정폭력 혐의로 3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마일스 브리지스의 아내 미셸 존슨은 브리지스가 감옥으로 가는 것보단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상으로 결장 중인 콜 앤서니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복귀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느바 소식 끝!